우리 안시에도 기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나를 하면 하나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개 생각 못하고 저울 질 못해보고 재질을 못하는 성격이야. 물론 생각은 있어. 있는 여자야.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가 원래는 조강지처로 하나를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시집을 엄청나게 늦게 가라. 마흔 줄력이나 넘어서 가라. 그래 놓고 나서 동거가 아니라. 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본인 같은 갔다 와야 되는 사람. 그죠? 대답은 네, 내려도 네. 해주세요. 어. 자,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답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어도 항상 무일 뿐이야. 네. 우리 언니야, 응? 뭐, 갔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왔죠? 응.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 건져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겨우 내 마음, 그러니까 몸 하나 추스리고 나와서 겨우. 그래 놓고 후회는 안 해. 왜? 후회하면, 후회는 돼. 근데 후회는 안 해. 그 이유는 네. 너무 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겨우 눈물 먹어가면서 겨우 아닌 척하고 살아를 지금 갖고 있어. 솔직히. 네, 맞아요. 죽은 듯이, 아우, 손 기죠. 죽은 듯이 살아를 갖고 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못났나? 아, 아닌데? 바본가? 아닌데? 이걸 어디 가서 내가 당했다라고 말을 할 거야. 내가 뭐를 할 거야. 하다못해 아이들이라도 건져서 나올 수 있으면 내 품에서 키우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거든. 그치? 네. 내가 키울 애미의 노릇을 못해서 아이들을 뭐 놔두고 온 게 아니야, 엄마야.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나오면은 아이가 몇? 둘이에요. 둘이지, 네. 그치? 하나가 아니야. 네. 아이들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 능력이 없고 이 아이가 그래도 나의 어떤 금전사항보다는 애비의 금전사항이 조금 더 나으니까 그냥 네 자식이니까 얘네 학업은 가르치겠지. 네, 맞아요. 어, 왜? 또 나는 벌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고 네. 나는 지금 내가 원래는 본인이 재주를 배워서 살아를 가야 돼서 시간이 아침 뭐 9시 출근했다 저녁 6,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게 안 돼. 솔찬히. 자, 팔자 참 기교하다. 친정이 있는들 거기다 갖다 내가 비비고 뭐 할 수 있는 건 못 돼. 네, 맞아요. 그리고 민폐 주고 싶지 않고 네. 짐 되고 싶지 않고 나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은 걸 알다 보니 남자가 안 붙는 성격도 남자가 안 붙는 사주도 아니야.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떤 외로움 때문에 누구를 만나보고 싶다가도 겁이 나. 또 만나다가 이 사람이 진짜 이럴까.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 언니가 마음이 홀라당 뺏기는 이런. 네. 조금. 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빈자리로 보이지는 않아. 언니가 누군가를 해서 만나서 둘이 결혼할 거야 이건 아니야. 근데 아예 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남자가 아예 없어. 이 소리는 안 나온다고. 그냥 지금은 뭐 마음이나 나눌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인연준, 연인준이 있다 해도 자신이 없어. 네. 그리고 언니는 제일 중요한 건 돈 벌어야 돼. 네. 남의 돈 많은 남자가 나한테 왔어. 그건 얘 돈이야, 이젠. 이젠 알겠어. 네. 이젠 조금 알아. 네. 어. 내가 벌어서 내가 능력을 가져야 네, 저 사람이랑 어떤 좋은 사람이 인연이 나와서 결혼을 다시 하더라도 네. 능력치를 가야지만 내가 무시를 안 당하고 정말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완강한 사람을 전 남편을 너무 완강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때 멋있었지. 그때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 나도 뭔 정신으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 때문에 뭔 정신으로 처대를 났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둘째가 됐어. 네. 생각 없이 결혼, 그러니까 결혼해야지 다 해서 계획 아래에서 뭔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네. 또 이제쯤에 우리가 아들들 낳고 딸도 낳아야지 뭐 이렇게 계획 속에서 네, 자식들도 생긴 게 아니다 보니 네. 너무 준비 없는 어미로서도 미안하고 또 내가 그 나름대로는 지금 아직 다 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 필요한 나이 때 못 해줬다. 어? 본인이 이게 37, 9수부터의 네. 깨짐, 흔들림, 네. 이별, 네. 상처 이게 들어와서 나의 내 가슴에 빛을 꽂혀서 그냥 내가 이걸 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꽂고
나와야 됐었어. 진보 딸이만 싸들고. 그때 나왔어요. 오빠 딸이만 싸들고 네. 나왔어. 네.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네. 가엾다. 돈 많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유부남을 만날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응? 네. 정신은 있다 우리 언니가. 네. 자 아무튼 네 이제 과거사가 그렇다 이 소리야. 네. 눈물 흘리지 마라. 목 놓아서 어디 가서 울어봤니? 아니요. 없어요. 못 울어봤어. 뭐라고 하소연을 할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가 서럽다 해야 될지 몰라서. 아.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씻고 나는 일을 해야 돼. 한 달 살이를 해야 돼. 네, 맞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내 몸뚱아리 내가 지금 현실이라서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건사해야 돼. 네. 안 그러면 내가 자살할 것 같거든. 사그러들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는 사람 없다. 그렇지만 언니 딸에는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손에 재주를 가져야 되는 분이다. 자 이제 네. 앞으로의 가을 봐줄게. 네. 자 현재 상황도 뭔가 답답한 건 이미 지나갔어. 이 답답함이 그냥 지금은 뭔가 특별하게 나오지 않고 뭐 로또를 맞지를 않고 행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네. 일을 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겨우 그렇다고 내가 공무원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것도 네. 아니고 네. 솔직히 네. 공부 쪽이라고 나랑은 조금 멀어. 진작에 갔을 것 같으면은 뭐 모레도 갔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닌지라.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손에 재주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살아를 가야 돼. 본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사업해요? 했다가 접은 지 한 1년 망했지? 정도 됐어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참 바보 짓을 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을 봐야 되는데 네. 시국과 어떤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니는 점을 보지 않고 사업을 한 거야. 네. 이해 갔죠? 네. 동네도 잘못 만났고요. 네. 터도 잘못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 한다고 하고 열어놓는다고 열어놨는데 네. 오는 이들은 또 뭐 그 오기는 오는데 그게 이제 몇 안 되는 거야 단골들이.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것만 갖고 어떻게 지탱을 해. 네. 근데 내가 왜 이때 이걸 했을까? 돈을 까먹어라는 수구도. 겨우 어떻게 해갖고 좀 이렇게 뭐 대출도 이렇게 해갖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가 다시 2년 동안은 어디 남의 집에 몸을 조금 그러니까 직장으로도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모아서 다시. 44살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부터 들어오는 사사운이 충을 맞으니 2년 동안은 46세 후반이나 네가 사업권이 다시 하나 있으니 그때 가서나 욕심내라. 지금은 안 된다. 어디서 돈 끌어다봐서 어디서 뭐 대출을 받아서 남 밑에 뭔지 있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습기 이걸 발음이 현찬아 습기라 그러죠. 이렇게 손님 상대 잘하고 네. 내가 그냥 친한 척, 친화력, 친근성, 상냥함, 마음 비우고, 자존심 비우고, 안녕하세요, 뭐 해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더 배워. 조금 부족했다. 조금 이런 뭐 제주 손에 넣는 거, 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의류 사업 아니면 반짝반짝 아니면 임의용 아니면 내일, 뭔가를 가야 되는 거야, 니가. 내일이야? 네. 뭔가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조금은 부족했어. 어떤 실행, 그러니까 이게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니 사람 상대. 그리고 뭐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근데 아직까지는 끌어서 올해는 무과 됐든 간에 사업하지 마라. 또 망한다. 네. 당연히 망한다면 망해요. 네. 또 망한다. 그러니 46줄이나 가서 한 2년 정도는 돈을 모아서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사업을 해봐. 그럼 혼자 먹고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러니 이 악물고 지금까지 이 악문 거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2년만 이 악물면 된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와중에. 정말로 평생 너는 이 약 물어라 이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엄마는 못 돼줘도 혹시라도 나중에 내 자식이 나를 보러 오면 내가 좋은 옷이라도 내가 손에 하다못해 뭐 학업비까지는 대주면 좋겠다지만 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능력 있는 엄마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결혼도 아직까지 2년 안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도 기대고 지치고 다 지친 걸 알아. 네. 알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몰아닥친 이 금전의 반란, 지침, 애썼는데도
정말 누가 그랬잖아. 내가 똥구멍에 있던 기운까지 다 썼어. 언니가 레이저 나올 뻔했어. 창피한 거 내려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게 말고 1년은. 아 올해는 뭐를 해도 이랬구나. 그럼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상냥함, 대인 어떤 관계들 이런 것만 가자. 눈물을 흘릴 바에는 앞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 아이고 엄마 봐라. 조금 더 갔다가 이제 아이들 안아줘서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이라도 그래도 나는 엄마가 너를 사랑해. 나중에도 엄마랑 어떤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엄마라고 갈 수 있는 게 46 후반부터 그리고 49, 57까지 이렇게 비리비리 살지 않아. 또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남자 좀 잘 만나. 잘 좀 봐. 어? 잘 좀 봐. 너무 맞춰주는 것도 문제고 너무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 내 거와 내 거를 가면서도 서로 해줄 건 해주고 존중해줄 건 존중하면서 그렇게 조금 힘들지만 올해 4사운 잘 넘기기 기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동이나 이전이라는 작년에 다 들어있었어요. 네. 뭘 접고 정리하고 문서의 이 판란이라고 그러죠? 네. 그건 다 들어있었어. 작년에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올해 4사운 뭐 더 어떻게 더 죽어요. 네. 난 이미 네. 다 맞았어요. 네. 나는 누가 말하는 삼재 시절인 것 같았고 나는 누가 말하는 아홉수 시절인 것 같았어요. 근데 삼재도 안 들어있어요. 아홉수도 안 들어있는데 난 도대체 뭔가요. 이거야. 네. 다 맞았어. 이보다 또 온다고 해.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저 빈털털이에요. 가져갈래 뭔지 가져갈라. 그치? 그러나 비었으니까 채워지게 되겠다. 그 채움을 나의 어떤 경험 그리고 내 사업장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장도 내 사업장이라니 해서 내가 좀 친근성 어떤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회원으로 올 수도 있다. 네. 나한테 귀인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 힘내서 용기 내서 가셔라.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그리고 동거 먼저 하지 마요. 네. 아무리 애써도 남자의 복은 46줄 넘어야 온다. 네. 그러니 그때까지만 2년만 이 악물고 힘내서 한약이라도 지어 먹어서 기운이라도 올려서 그렇게 일어나셔라. 아시겠죠? 네. 잠깐만 부르고